16억 매매가가 나왔다. 본격 하락의 전조다. 갑자기 19억이 딱 나왔고, 엊그제 갑자기 이제 22억이 나왔거든요. 네. 상승의 본격적인 전조냐. 하락했을 때도 하락 전조라고 말했으면, 상승했을 때 상승 전조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례적 거래다, 특이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일경제 부동산 대신 물어드립니다. 대물 코너를 진행을 맡은 부동산부 손동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고견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요새 이제 코로나 19로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도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는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질병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쨌든 소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네. 그 이사의 이유가 하나가 약화된 게 하나 있는 거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약간 이제 침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하락했느냐. 3월 달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2단지 옛날 리센츠 16억을 이제 매매가가 나왔다. 본격 하락의 전조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9억이 딱 나왔고. 네. 엊그제 갑자기 이제 22억이 나왔거든요. 네. 상승의 본격적인 전조냐. 하락했을 때도 하락 전조라고 말했으면, 상승했을 때 상승 전조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례적 거래다, 특이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이 사항들은 통계치 해보실 때도 위아래 제거하고 하시니까. 네. 중간값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리만처럼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9.11 때처럼 다른 이슈로 뭔가 좀 위기가 닥쳐왔다 생각을 하니까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죠. 위기라는 건 아무 생각 없다가 뒤에서 탁 때렸을 때 이런 게 위기지. 위기가 온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했을 땐 대비를 계속 하고 있고, 해외들은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돈 푸는 규모가 수천조잖아요, 수천조. 이젠 경볼 때예요. 좀 있으면 경이에요, 단위가. 주식 오른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3월 달에? 폭락했지만 거기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방관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그러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다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과도하게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고 우려할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죠. 왜냐면 올해 말에 필요하다, 내년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밖에 마스크도 안 쓰고 나가가지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착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그 시장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약보합으로 지금 보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네. 지표는 플러스라는 거죠. 그렇죠. 평균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 되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중위라는 것과 평균이라는 가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중간 가격 올라가는 속도보다 평균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와주고 있나. 즉 뭐냐면 인기물보다 좀 덜 인기 있던 물건들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9억 원 이하 주택들. 상승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부분 얘기하던 이제 풍선 효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표들 보시면은 특히 수원, 용인 이런 데도 올라가고 있는데, 2월 달에 이제 조정 지역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그때 의왕이 들어갔었고. 네. 이제 의왕에서 이제 옆에 있는 군포가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니까. 예. 그쪽이 올라가고 있고, 안산이 올라가고 있고, 시흥이 올라가고 있고, 인천 지역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평택이나 안성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 흐름이 완전 비조정으로만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어요. 조정 지역 들어가도 올라가고 있고, 비조정 지역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올해 장의 특징일 거예요. 아래부터 이렇게 불을 지켜 올라오는 거. 그럼 중간, 중상, 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가지고 밀려 올라간다고. 네, 저는 올해 그 고가 주택들은 밀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많이 버는 집들의 소득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 밑에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결국은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억 이하 주택을 소비하는 층들의 소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거기가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무리 여기가 소득이 정체 혹은 약간 빠졌다 하더라도 밀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보유자들이 갈아타기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정부가 대출도 막아놨고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거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고가주택들이 움직임이 조금 덜한 거. 그리고 고가주택 중에서도
약간 좀 입주하기 애매한 물건들, 좀 오래된 주택들. 그런 집들 가격이 이게 멈춰있는 것들에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지금 당장 그 학군 보고 이사 갈 필요까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있고, 이제 두 번째. 어찌됐건 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 또 거기서 이제 뭔가를 사셔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뭐, 희한한 것도 또 이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전세를. 뭐 네, 뭐, 6개월. 근데 민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규제가 빡빡해질수록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도망갈 길들을 계속 찾는다는 거. 근데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15억 이상 주택이 초고가 주택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초고가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초부자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일반인들이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사람들. 그분들이 집 사서 이사 가게 하는 거를 막는 거는 약간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수용성과 이제 인천, 뭐 군포 이쪽으로 가는 풍선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규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죠. 수원 탑, 의왕 탑, 군포 탑, 인천, 뭐 대전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 규제니까. 네. 그럼 서울이 규제가 없는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점점 규제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막상 부산이나 이런 데 규제가 빠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 보시면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제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결과가 뭐죠? 서울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아, 좀 이런 얘기는 슬퍼요. 저희가 몇 번 봤으니까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봤으니까. 효과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주식도 모든 자산은 이제 상승 사이클 타다가 이제 하락도 타고 이제 하는 건데, 언제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그 지표가 위험, 있다면. 위험.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소비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죠. 아까 중간에 저희 질문 나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도 되고 대규모 실업, 파산 이런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주택 시장은 결국은 그런 고용 부분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 올 거냐. 근데 막상 저는 코로나 이런 이슈보다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된 뭐 키오스크 쓰고 무인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영향이 된 그런 고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사이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주택은 사이클이 발생을 안 해요. 아니, 생기진 않아요. 사이클이 생기려면은 자유시장이어야 돼요. 수요 공급이 자유로워야 사이클이 생기는데, 우리는 수요 공급을 정부가 다 차단한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하락론자들이 드디어 12년 만에 맞았다고 12년 주기로는 주장하시는데 좀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하락을 불러오는 요인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주택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소득이 주는 그 상황이 아니면은 쉽게 오지 않는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만큼 공급이 대규모로 나오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특히 2기 신도시 입주했을 때처럼의 파괴력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가 있는 거. 그거는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다 차단한단 말이에요.